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방금 역전을 했습니다. 탄식, 한탄, 실망, 좌절, 분노, 절망, 외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서울시 성동구 전체 인구에도 못 미치는 24만 7,077표 차로 윤 당선인이 최고 권력을 거머쥐었다. 불과 0.73포인트 차이였다. 민심은 정치인들에게 권력에 취해 오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대선 결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모두를 향한 민심의 채찍이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557만 표의 승리를 안겼던 민심은 5년 만에 싸늘하게 돌아섰다. 약 600만 표의 민심이 민주당을 떠났다. 즉 이번 대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윤 당선인이 아닌 그 누가 나왔더라도 민심을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웠던 반증이다. 어쩌면 윤 당선인이었기에 그나마 0.73포인트 차이란 말이 나오기도 한다. 현 정부와 민주당에게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압도적 대승을 자신했던 예비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오만에도 경종을 울렸다. 5년 전 민심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인한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정의와 민주주의를 되살리라는 뜻으로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의 전국당이 선거 4연속 승리를 몰아주며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 그리고 지방 권력의 독점을 허용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이 몰아준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민심을 외면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받은 최후의 경고도 무시했다.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하여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망각했다. 그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미지로는 민심을 잡을 수 없었다. 대선 직전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은 정권 연장을 바라는 여론보다 줄곧 약 10%포인트 정도 앞섰다. 언론은 연일 이번 대선은 해보나 마나 끝났다는 듯 기울어진 운동장에 국민의힘 쪽에 몰려 나팔수들이 되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10%포인트 차로 이긴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등 과신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농공행상을 논하며 자리를 탐했다. 하지만 최종 득표율 차이가 0.73%포인트에 불과했다는 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또한 선거 과정에서 약 10%의 민심을 잃었다는 뜻이다. 대선 승패는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서 갈렸다.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만 이 후보에게 31만 766표를 앞섰다. 강남 3구를 포함해 자치구 25곳 중 14곳에서 윤 당선인이 승리했다. 2020년 4월 총선 때 민주당이 싹쓸이 승리를 선사한 서울 민심이 싸늘하게 식은 것이다. 2017년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이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이겼다. 부동산 분노 민심이 결정적이었다. 민심은 정권의 무능을 오래 인내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28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도 치솟는 집값, 전셋값을 잡지 못했다. 공급 위주 정책은 너무 늦게 결정했다. 민심은 수출이 많아지고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보다 서민들이 의지할 곳이 필요했다. 착한 대통령보다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줄 대통령이길 바랬다. 현 정부의 인사 정책의 실패는 안목의 부재에 의한 무능만이 아니었다. 더 큰 잘못은 위기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고 방관한 무책임에 있다. 일부 개혁 동력은 민주당 내 당권파들에 의해 매번 좌절됐다. 그들이 윤석열 검사를 적극 청구했고 그를 검찰총장에 앉혔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실패 원인을 윤석열에게 속았다는 말로 대신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자 시민들의 화를 돋구는 발언이었다. 영호남 지역주의의 벽은 이번에도 높았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는 윤 당선인에게 득표율 75.14%를 몰아줬고 민주당 하성인 광주는 이전 후보에게 84.82%의 득표율을 남겼다. 이번 대선의 또 다른 특징은 여성 표심의 결집이다. 여성 유권자들은 윤 당선인을 심판했다.
여성 표심의 결집으로 윤 당선인은 대선 승리를 놓칠 뻔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대선 출구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 여성들 사이에서 윤 당선인은 이 후보에 밀렸다. 20대의 이전 후보 예상 득표율은 58%, 30대는 49.7%, 40대는 60%, 50대는 50.1%였다. 20대부터 50대 여성들까지 똘똘 뭉친 것이다. 이로써 눈앞의 표와 지지율에 매몰된 갈라치기 시도는 결국 권력에 독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를 되새겨야 할 윤 당선인은 최근 젠더 갈라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의 존폐 여부는 윤 당선인이 안티 혐오, 표심을 무겁게 받아들였는지를 가르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세종시 선대위 발대 식후 윤석열 후보께서 인수위를 세종시에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라는 발언은 본인이 착각하고 한 발언이었다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공약을 착각으로 말을 바꿨다. 그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기존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사업인 한국판 유들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노인 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해도 손실 보상 자원을 온전히 마련하기는 어려워 윤 당선인이 비판해온 적자 구책 발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예산 구조 조정만으로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윤 당선인 측 공약이 애초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을 지지하고 표를 몰아준 노인층 일자리 예산이 없어지면 노인층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의회 권력은 다수 의석으로 2년간 유효하다.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까지도 두 달 남짓 남았다. 이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두 달이면 민심을 되돌리기에 충분한 기간이다. 만약 이 시간 동안 당권 싸움과 분열을 보인다면 민심은 또다시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다. 말보다 실천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개혁을 실천하고 앞장서면 민주당을 떠났던 600만 시민들은 다시 한번 운동화권 동여매고 따를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은 또다시 광장에서 목청 높여 외칠 것이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